갑니다. 건물 뒤편에 있어가지고 찾기 힘든데요. 그래도 예. 사람들이 찾아서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먹는 김치 칼국수집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기 보면 송칼국수라고 써있는데 네. 직접 빚는다고 하네요. 이 집은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난다고 하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우와, 소문난 맛집인가 보다. 와. 기다리는 손님을 위한 안내문이 있는 걸 보니 손님이 굉장히 많은 집일 것 같습니다. 검증단도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아, 북어 들었구나. 멸치. 멸치와 북어 모다 신어. 회장하게 검증단도 김치 칼국수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밑반찬부터 나왔는데요. 이건 뭐예요? 고추지. 안에 넣는 거예요? 소금에 삭혀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이걸로 가면 간장인 것 같은데 어때요? 오. 소금으로 먼저 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간장에 재운 거. 그다음에 간장에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드디어 김치 칼국수가 나왔는데 검증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릇이 완전히 1인분인데 2인분의 양이 나온 것 같이. 오. 북어하고 멸치로 냈으면 국물 대박이야. 맛있겠다. 5,500원인데 정말 양이 진짜 푸짐한데. 감자를 엄청 얇게 썰었고 호박, 김, 부추 좀 들었고. 정말 퍼주하면서 대장으로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먼저 국물은 어떨지 맛을 보는데요. 나는 술을 안 마셨는데도 국물이 이렇게 좋네요. 먹으니까 하는 소리가 절로 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멸치하고 북어하고 다 나면서 좀 달큰한 맛이 많이 있어요. 근데 칼국수라기보다 뭔가 탱탱한 우동 같은 느낌. 굵기가 진짜 면 굵기도 일정한 굵기는 아니어서 진짜 손으로 직접 다 미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칼국수의 면은 어떨까요? 입속에서 우리가 씹으면 조들조들. 라면으로 치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한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딱딱한 그 맛을 딱 지나친 그 맛 있죠. 바로 지난 느낌. 바로 지난 그 느낌. 그러니까 쫄깃하고 고른 맛이 잘 남아있어요. 쫄깃한 면은 합격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김치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절여놓은 게 아니라 정말 금방해서 먹었던 것 같은. 간이 조금 많이 배어있진 않고 국물에다가 오히려 간을 좀 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면이랑 김치랑 같이 씹어서 먹으니까 아삭아삭하면서 식감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거 넣어서 먹으면 더 시원하게 먹히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깔끔해. 아, 저렇게 올려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이번에도 폭풍 먹방을 보여주는 도지선 셰프. 정말 잘 드신다. 끝이 없네요. 먹으면서 면이 흐르니까 양이 그대로예요. 계속 그냥 칼국수 이 자체를 마실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칼국수예요. 정신없이 먹을까 이거 쳐서 맞아 고추도 또 먹고 국물 마시고 김치가 들어간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좋았다.